일단 이 얘기를 쓰게 이 스토리를 좀 잡게 된 얘기는 제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에 대한 좀 영화적인 좀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살인 용의자의 살인 용의자로 몰린 그 치매 걸린 엄마 그리고 그 가족을 등진 채 혼자 살아가는 어떤 그 변호사 그 세팅으로 제가 어떤 그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던 중이에요. 우연찮게 그 독극물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그 기사로 접하게 되면서 정말로 영화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의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 좀 독극물 사건들을 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쓰고 있었던 어떤 모녀 얘기랑 좀 접목을 시켜서 살을 붙이면서 시나리오 작업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보통 감독님들께서도 다른 이제 신인 감독님들께서도 여러 해 이렇게 좀 고생 많으시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이제 개봉하는 과정까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똑같습니다. 매일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을 만나야 되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 좀 떨리고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근데 지금 우리 배종호 선배님, 허준호 선배님, 신혜선 씨 이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화가 진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오프닝 방금 2차에서 짧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영화 보고 나신 소감이랑 그동안 또 개봉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 분씩 각자 감독님부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영화도 일단 개봉이 두 차례 연기되었고 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기자님들 모시고 영화를 선보이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좀 잘 정리돼서 좀 정상적인 그 상황이 좀 그가 돼서 그 이제 저희 영화 이후에 남은 이제 영화들도 좀 건강하게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만나시기를 좀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되게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뭐 아직 시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 그냥 오늘 와주신 분들만 봐도 이렇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너무나 잘해주고 계셔서 조금씩 우리가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냥 긴장되는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영화 다 찍고 나서 이렇게 개봉이 늦춰진 경험은 저로서는 또 처음이거든요. 좀 답답하고 와, 개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개봉할 날짜가 정해지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또 기대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저 영화 즐겁게 봐주실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나라 방역이 잘 되고 있고 잘 해주시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감히 초대를 하고 싶고요. 저 역시도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답답함도 있었고 여러 번 연기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우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 앉아 있는 모습도 조금 오픈이 돼서 기분은 좋지만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좀 가라앉는 전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서 출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 이제 보기 전까지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일정상 녹음할 때 외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있어서 좋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신혜선 씨하고 백종옥 씨한테 다시 한번 내가 팬이 된 영화인 것 같고, 자신있게 이 두 여배우의 연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제가 개인적인 추천 영화로 지금 감동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잘 봐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초대 부탁드립니다. 다들 방역하는 상황에서, 사회 거리두기 하는 상황에서 다들 이제 할 일 좀 찾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극장도 찾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영화여서 뭔가 미뤄지고, 그래서 저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한 관객으로서 되게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나마 한국 영화가 하나하나 조금씩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희 영화도 계속 미뤄져 왔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냥 너무 기쁜 것 같고, 또 혜선 누나나 종욱 선배님이나 준호 선배님이나 성우 형이나 이렇게 해서 첫 작품에 이렇게 좋은 선배 배우님들이랑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개월 동안 참 되게 많이 기다렸었는데요. 참 마음이 되게 복잡했었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도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도 오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되게 모순되는 감정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안전과 건강이 허락되는 한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오늘 보신 소감도 여쭤봤었는데 허준호 선배님은 대답해 주셨고요. 나머지 배우분들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영화를 못 봤어요. 뭐? 영화를 언제 봤을지 모르니 우리 그때? 기술 시사 할 때 2월 달에 봐서, 근데 좀 아까 감독님 말씀이 여러 부분 좀 음악도 수정하고 그래서 영화가 달라졌다는데 저도 빨리 다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이제 두 번째 봤는데요. 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매끄러워졌고 살짝 수정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직 이런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막 조심스럽지만 이제 브라운관 화면에 이제 제 얼굴이 나오는 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 스크린에는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까 저기 극장에 앉아서 보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거기 나오는 저 사람이 내가 맞나, 이래서 사실 이게 집중하고 그냥 항상 영화로서 봤어야 됐는데 너무 긴장돼서 봐가지고요. 아무튼 참 이 극장에서 처음 이 영화가 공개되는 날 모르는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본다는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네. 질문인데, 일단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상업 영화 이런 느낌도 좀 나오는데, 그런 상업 영화와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객들이 단순히 작품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봐줬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침입자가 오늘 개봉했죠. 침입자 개봉을 앞두고 저도 지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언제나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침입자와 그리고 저희 결백과 그리고 사라진 밤, 사라진 시간, 그리고 이제 살아있다는 영화가 6월 달에 개봉하는데, 이 모든 작품이 정말 좀 다 관객 여러분들과 좀 호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좀 여성 캐릭터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내는 좀 새로운 형태의 좀 추적극을 만들고 싶었고요.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어떤 에너지들이 표현되고 그리고 장르적으로 좀 어떤 긴장감을 좀 촘촘히 다루면서 영화적인 좀 재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Look at me in my eyes. Do I look scared? You will see. Clever words is what you've got, and with your smile that tricks my mind. Seconds fill with second thoughts. I'm running now. Your love shot me down. Bang bang to the ground. This time I am hopelessly falling. Your love shot me down. What you've got.